갑자기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끊겨버리니? 잠깐만, 이거 방정 설정 그런 거 안 되는구나? 아, 오늘 그냥 상담 들어가기 전에 잠깐 켰고요. 네, 채팅방에 오신 분도 어서 오시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골든벨 그 하기 전에도 야방했었잖아요. 아, 네, 잔디친구님 어서 오세요. 근데 그 골든벨 주로 밤에 방송하는데 오늘 그 BJ 간담회가 그 원래 간담회 공식 방송이 5시 반부터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 방송 보시면 저도 가끔 나오는데 저는 이따가 4시 반부터 그 운영자들하고 그 1대1 상담 그것도 좀 제가 좀 뭐 궁금한 거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일찍 올 거라서 잠깐 킨 거고요. 이따가 5시 반부터 그 BJ 간담회 공식 방송이 있고 그 간담회 온 BJ들하고 8시부터 그 장소에서 그대로 그 이따가 축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BJ 간담회 온 BJ들하고 그 최군님하고 김은국 씨하고 거기서 현장으로 현장 공식 방송 그것까지 오늘 공식 방송 부탁이에요. 그 BJ하고 운영자하고 1대1로 상담할 수 있어요. 아마 그거는 그래서 방송을 못 찍을 것 같아요. 그 상담. 만약에 내가 1대1 상담 안 하고 간담회 전까지만 하면 그냥 간담회 누구누구 BJ들 오는지 그렇게 좀 많이 비춰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어. 제가 유튜브로 그러니까 제가 그 따로 녹화만 따로 떠가지고 유튜브 편집할 때 같이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운영자들한테 영정당한 거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는데 정지당한 BJ는 못 오지 않을까요? 정지당한 BJ들은 일단 못 오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여태까지 BJ 간담회 이런 거 거의 못 와봤는데 그래도 이제 공식 방송을 나온 적이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사실 그 BJ 랭킹 이런 눈치도 상당히 낮잖아요. 근데 오라고 하는 거 보면 공식 방송 출연 이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정지라는 건 못 풀겠지. 이런 간담회 갖다가. 왜냐면 그 정지는요, 그 규정에 의해서 정지를 주는 거라서. 글쎄 오늘 누구누구 올지 근데 궁금하긴 한데 누구 올지 한 명은 알아요. 유경이 누나는 온다고 했었어요. 나한테 어제 카톡이 오더라. 아니 그 누나는 어차피 골든벨도 같이 나갔었기 때문에 딱 이렇게 공식방송 이런 거 나가는 날에 여기 얼굴에 흉터 생겼어요. 딱 그 골든벨 할 때도 딱 여기 그 메가박스 그 홍자방 여기서 방송 켰었는데 그 아 중학교 탐방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요즘 아프리카 TV 그 공식 방송 나가는 날마다 맨날 메가박스에서 뭐 행사한다? 그 지난번에 골든벨 한 날에는 뭐 그때도 뭐냐 영화 개봉 시사회 뭐 행사했었는데 오늘도 그런 행사한대요. 근데 오늘은 아직 그 오후라서 그렇게 사람이 아직 많진 않아서 이게 운이 좋은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 많으면요 네트워크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그 아무리 LTE를 쓰더라도요 그 요 지역 기지국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데이터 량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요, 그 지역에서는 LTE 수신 속도 이런 게 성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지국이 좀 적당히 있고 사람도 좀 적당히 있는 곳, 그런 곳이 LTE 갖다가 야망하기엔 좋죠. 안 그러면 액 써야지. 근데 요금 또 내야 되잖아요. 나도 잠시 한 번 안 내면 액은 내야지. 그 액 쓰는 것도 한 달에 뭐 만 얼마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부담하기에는 안 돼요.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창 나오고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마 이 방향일 거예요. 제가 그 카메라 그 거울 모드로 안 되게 제가 설정해놨기 때문에. 자,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슬슬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자꾸 끊겨. 이게 케이블이 좀 안 좋은 건가 봐. 자, 여기 밖에 좀 잠깐 구경 좀 시켜드릴게요. 어머. 잠깐만요. 사람들을 다들 시선을 피해.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방송한다고 다들 피하는 거니? 이게 그 보조 배터리 케이블을 연결했는데 케이블에 좀 그 긴 케이블이 문제가 있나? 케이블 연결이 좀 이상해지면 방송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긴 케이블을 못 쓰겠어 지금. 긴 케이블이 좀 고장이 났어. 자, 그냥 쭉 걸어가 볼게요. 구경이나 좀 하면서 가지. 한 지금 여유 시간이 한 10분 정도 있거든요. 10시간이야 10분 정도 있어서. 아, 이렇게 갑자기 방폭되면 이건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기분이 좀 거시기 하죠. 방폭되면 기분이 좀 거시기. 리빙 디자인 되어 하나? 아닌 것 같은데? 아, 저거 지난 거구나. 아, 저 원래 전시회 이런 거 많이 다녀본 적이 있어가지고. 에이. 그 충전 케이블 문제인가 보다. 파일 제대로 안 남을 수도 있겠는데? 이따가 파일 어떻게 남았는지 한번 좀 체크. 아, 유모차 내려오는구나. 다시 뒤로 빠꾸. 다시 뒤로 빠꾸 했어. 이게 사실 이게 셀카봉 들면 계단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계단 내려가는 게 좀 문제가 있어. 그래도 이거 카메라 상태가 나쁘진 않네. 갤럭시 S7이라 건가?
자, 이제 좀 열심히 걸어가 볼게요. 좀 넓은 데로 나왔어. 아. 방제를 바꿀까? 갑자기 이렇게 뚝 끊겨버리면 이게 사실 이게 생방송하는 사람들 그래요. 하다가 중간에 끊기면 뭔가 할 맛이 없어져. 근데 이제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고. 아이고 잠깐만, 이게 머리 계속 가다듬어야 돼. 머리 계속 가다듬고 걷는 방향이 이쪽이 맞지? 여긴 낮에 오든 밤에 오든 화면이 굉장히 밝아요. 이게 그 케이블이 좀 헐거워졌는지 아닌지 그거 나중에 에이스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저거 노래 그 저작권 걸리면 안 되는데. 요즘 코엑스 맨날 공사 많이 해가지고 축하면 공사야. 길이 이렇게 또 뚫려 있네요. 중간에 흐름이 막혔어. 여기 이렇게 공사. 어우, 손 아파. 진짜 이렇게 맨날 들고 다니는 분들 존경스럽다. 오늘 뭐 현수님도 온다는 것 같던데. 그분도 맨날 이렇게 들고 갈 거 아니야. 아, 머리가 자꾸 왜 이렇게 갈라지지? 머리카락이? 마법의 머리카락인데? 잠깐만. 아, 어떻게 비친 게 안 되는구나. 내가 걷는 위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냥 갈게요. 아, 이게 그 보조 배터리 연결하는 그 케이블 때문에 한번 끊겼어요. 아, 밖에 나가는 시간을 최대한 아껴보겠어. 이쪽으로. 뭐 벌써 반잔 마셨어? 오,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 그 빵집 뭐 맛있는 거 하나 있다던데? 내가 오늘 사 먹을 건 아니고. 아, 더워. 이렇게 입었거든요. 골든벨 때 그때 의상 그대로야. 아, 바지는 바뀌었다. 날씨가 바뀌어서 바지는 바뀌었어요. 이쪽으로 걸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아, 저거 문 좀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뒤로 걸어서 열으면 되죠. 내 엉덩, 엉구심을 믿어보는 거야. 하이!
태태님의 업무실. 잠깐 한번 밝아졌다가 얻어줄 거예요. 아, 맞다. 여기 계단밖에 없는데. 계단까지 짜자자자자. 되게 정세 사납다. 저런 분들 가끔씩 있죠. 길거리에 보면 요 동네가 동네다잖아요. 그 높으셨던 분이 사는 곳이다. 과거에는 이제 높으셨던 분. 지상을 건너고 그랬나? 아니 근데 그 밀레니엄 광장 거기서도 지상으로 나가려면 어차피 올라가야 돼요. 차라리 여기가 더 조용하네. 사실 오, 요즘 그 스타들 생일이라고 다 생일 축한다고 저기다 저렇게 붙여놓네요. 부럽다. 누구는 생일 축한다고 저렇게도 붙여주고. 샤이니 종현씨 생일 축한다고. 괜찮아요. 어차피 올해 7월인데도 저런 건 안 걸릴 거야. 나에 대한 저런 건 안 걸릴 거야. 뭐 아프리카 TV에서도 뭐 걸어주려나? 뱁이 되면. 그 아프리카 TV에서 그거 있다면서요. 그 시청자들이 그 시청자가 꾸민 그 배너? BJ 배너?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뭐 생일 이런 것 때 해준다고 하던데. 글쎄요. 신청할까? 아, 프리거 왔으면 이거 정도도 해줘야지. 아, 지금 너무 좁아. 프리거 왔으면 이거 정도는 한번 비춰드려야죠. 재능 직업이 되다. 계속 이거 시야를 이렇게 비춰드리는 거야. 한나님, 철구님, 이영호님, 에지님이죠. 도저히 이거 계단 못 올라가겠다. 손이 힘들다. 타고 갈게요. 아, 손이 힘들어서. 아, 네, 어서 오세요. 그래도 어떻게 들어왔네요. 그 뭐냐, 제가 아까 케이블 보조 배터리 케이블 문제 때문에 한번 끊겼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뭐냐 상담 들어가기 전에 잠깐은 들어왔네. 이제 그 4시 반부터 운영자하고 BJ하고 그 1대1 그 상담 그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 공식 방송 시작은 5시 반인데 좀 일찍 왔어요. 아 이게 어두우면 약간 카메라가 좀 화면이 그렇게 보이는구나. 역시 밝아야 돼. 아이고 제가 지금 든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잠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 프리겁 살짝 보여주고 끝낼까요? 어차피 여기서 좀만 걸어가면 프리겁인데 프리겁 어떻게 생겼는지만 살짝 보여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공식 방송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따가 5시 반부터 그 BJ 간 다음에 그 공식 방송으로 생중계가 될 거예요. 거기로 오셔서 보시면 돼요.
혹시 이 동네는 유난히 태극기가 많아? 아니 아까 내가 9호선 타고 봉해사역까지 오는데 그 되게 체격이 엄청 큰 분이 그 지하철을 자리를 세 자리씩이나 차지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뻗 다리를 쩍 벌리고 누워서 자는 거야. 근데 보니까 트렁크에다가 그 트렁크에 막 태극기 꽂고 자기 옷에도 태극기 달려있고 어우 무섭더라. 내가 그래도 지하철 이용한 사람한테 피해주는 것까진 이거는 아니잖아요 해가지고 SNS 올렸는데 테러는 안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아? 왜? 아 이러면 또 불안해지잖아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다고 하면. 왜 끊기지? 이쪽으로 오면? 여기 시설이 뭐 있나? 뭐가 안 좋은 게 있나? 왜 신호가 차단될까요? 이런 거 달아야 되나 진짜? 그거 좀 약간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여러분 도착은 했네요. 그 뿌리겁 스튜디오. 여기 있고요. 2층이 스튜디오고 3층은 사무실 그리고 정문이 공사 중. 그러니까 꼭 이 동네 오면 버퍼가 항상 심해요. 그 이 동네 그 이 동네 오면 항상 그래. 뭔가 방송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버티면 좀 동영상 남을 거예요? 건물이 이렇게 바뀌었네? 잠깐만. 여기. 이렇게 있고. 어우. 방금 지나간 사람 헬즈게이트인데 헬즈게이트 저 사람은 여기 뽑힌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왜 왔지? 사람 많아? 다음 차 다음 차 탈게요. 네트워크 괜찮았어. 여기가 원래 정문이거든요? 타자! 실내 오니까 네트워크가 다시 좋아졌네? 역시 요 건물 안에서는 건물 문제였어. 공사가 끝나가니까 이제 좀 좋아지는 것 같아. 메디톡스? 하여간 이 강남 소방서 버퍼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요. 네. 잠시만요. 아 여기 보시면 여기 우이조 릴렉스 지식 테이너. 지식 테이너. 네. 언제? 저 혹시 약캠 그 없나요? 지금 BNB 리그 한국 선수들 보니까 복잡한 슈기님 아닙니까? 지금 힘들어. 네. 아 여기서 끄고 들어갔네. 네. 자리만 잡고 끝낼게요. 네. 이런 거 줬어.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스튜디오 이렇게 준비 중이고 이따가 이제 상담 들어가야 돼서 네. 다른 분 얼굴 최대한 안 나오겠고 아 네 그 뭐냐 이제 어차피 상담 들어갈 거라서 방송은 여기서 끝내고 이따가 이제 공식 방송 화면으로 다시 인사할게요. 이따 끝나고 그 썰풀이 방송 할 거니까 그때 여러분 킬게요. 자, 이따 봐요.